안녕하십니까. 바퀴 채널 8시 뉴스 앵커 바퀴벌입니다. 빙하기와 화산 폭발을 거쳐 약 4억만 년 그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우리 바퀴벌레종이지만 인간이라는 거대 고등 생물과의 치열한 전쟁은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인간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가져올 수 있는 90년대 이후 출생충 MG 바퀴벌레가 등장했다는 사실이 인간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직접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스컬! 2004년생 김바퀴입니다. 일단 우리 MG 바퀴 연합의 가장 강력한 무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단맛에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 그 옛날 80년대에 있었던 대학살 기억하십니까? 인간들이 우리의 밥에 독을 타기 시작한 순간 말입니다. 포도당과 약을 타서 만든 독 먹이에 초풍 낙엽처럼 쓰러지던 선조들! 맞습니다. 이전까지 해충 스프레이를 쓰던 인간들이 우리의 내성이 강해지고 환경 규제도 심해지자 만든 신무기였죠. 포도당 맛을 좋아하셨던 많은 어르신들, 이때 대부분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약 10년, 90년대 이후로 태어난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선조들처럼 바보같이 죽지 않겠다! 미각을 변화시키자! 우리는 포도당의 단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쓴맛을 강하게 느끼죠. 지역마다 다른데요.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바퀴 방지의 방법이 보리게시드라고 하는 풍산을 독먹이제로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다 설탕을 넣어요. 바퀴는 사회성 곤충은 아니지만 무리를 지어서 사는 그런 곤충류거든요. 다른 바퀴들한테도 학습이 좀 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달달한 독먹이를 넣은 바퀴 베이트 효과가 점점 떨어졌다고 하니 정말 멋진 진화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 그런데 이 진화가 연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선조들의 연애 방식을 생각해보십시오. 수컷들이 등에서 달달한 젤리를 만들면 그걸 암컷들이 천천히 먹으면서 썸도 타다가 약 90분간 거사를 치르셨잖아요? 이제는 이 달달한 젤리를 암컷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암컷을 잡기엔 9세대 수컷들은 너무 느려요. 아니 그럼 우리 멸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하, 인간들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 MG바퀴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민첩한 하루가 되는 것. 암컷이 단맛에 질색하면서 떠나기 전에 사로잡아버리는 거죠. 시간은 몇 분에서 몇 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린 9세대 수컷들과 달리 속전속결 인스턴트 연애를 즐기거든요. 여기에 하나 더! 젤리의 맛도 바꿨어요! 선조들이 만드는 분비물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말투스였죠. 이 암컷 바퀴가 이렇게 핥아 먹다 보면 바로 그 분해가 돼가지고 포도당 맛이 금방 느껴져요. 근데 이거를 복합당,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슬로 있는 좀 복합당 같은 경우로 만들게 되면 빨아먹더라도 금방 분해가 안 되니까 포도당 맛이 금방 안 나죠. 변형된 단맛을 만드는 수컷, 거기에 또 매력을 느끼는 암컷, 뭐 이러면서 어떤 조미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짝짓기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 말토 트라이오스는 타액에 닿아도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알려졌죠. 단맛을 싫어하는 암컷들도 짝짓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아, 역시 믿음직스러운 바퀴국의 자랑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 속보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인간들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각종 업계에서 독먹이의 배합을 바꾸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데요. 소용없습니다! 우린 또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맞서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MG 바퀴연합! 그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오늘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8시 뉴스 바퀴벌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